여러분 조이팔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 당연하죠. 네. 이게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에요. 옵티머스 사건이 1조 원이라고 한다면은 조이팔은 무려 4조 원이에요. 피해 맞습니다. 규모가.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피해자가 4만 명이 넘어가고요. 이 사건 때문에 10여 명이 자살했어요. 네. 단군인의 최대 사건. 근데 이게 의료기 대여 한다는 보면서 다단계 업체 운영하면서 특히 서민들 피해를 준 거거든. 네. 근데 여기에 뒤를 이렇게 봐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치. 누구냐면은 바로 검사 김광준이었지. 이 김광준은 이명박 앞잡이가 돼가지고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그냥 아작을 낸 사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했지. 승승장구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도 했었고. 그럼요. 그러면서 나중에 클 사람이다. 클 사람 모르겠어요. 검찰총장까지 얘기 검찰총 나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옆에서 계속 누가 서포트했냐? 그 사기꾼 조이팔이 했단 말이야. 스폰서가? 스폰서가 조이팔이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문제가 커져버리니까 조이팔이 숨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숨어버렸어요. 그 뒤에 일지가 튀었지? 있긴 있는데. 근데 조이팔을 튀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은 검찰 끈앞풀이었다는 얘기들도 있었죠. 예, 네, 맞아요. 실제로 왜냐면은 밀항을 하는데 네. 중국으로 밀항을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뻔히 잡을 수 있었는데도 그냥 놔줬다는 네,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웃긴 건 뭐냐면 2011년도에 중국 가서 죽었대. 조이팔이. 장례식도 이렇게 치렀어요. 지금 이게 장례식 장면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죽었대요. 네. 근데 그래서 검찰이 그 다음에 조사를 했거든.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면 숨진 게 맞다. 그런데 증거는 그러니까 없다. 왜 조사를 했는지 요거를 갖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팔이 죽었다 그러고 장례식장 그 것도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끝까지 의심을 했을까? 조이팔을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한두 명이 아니거든. 중국에서 봤다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직도 뭔가 사업을 하고 있어. 그 끈앞풀들이. 그리고 지금 뭐 그 조이팔 뼈 조각이다 해서 검식을 했지만 이게 감식 불가능이다라는 결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자, 전체 화면을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경찰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니는 조이팔 일당을 수배를 했어요. 네. 수배를 2008년 10월에 한 거야. 으흠. 그런데 수배를 내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조이팔이 마검 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이 밀항을 할 때 사실은 정보가 샜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정보가 샜다기보다 이렇게 뭔가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예. 도와주지 않았냐. 도와서 안전하게 밀항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2012년 5월 21일 경찰이 2011년 12월 18일 중국 칭다오에서 조이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영상도 공개가 됐죠.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예. 그다음에 2012년 6월 28일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이팔의 뼈조각을 국가수에 맡겼는데 감식 불가능 결론이 나왔어요. 뭔지 모른대요. 이게 사람의 뼈가 아닐 수도 있대요. 그치. 예. 자, 2014년에 검찰은 조이팔이 아직도 1200억 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는데 그걸 뺏질 못해. 아직까지 그냥 냅두고 있는 거야. 2005년 10월 20일에 밀항을 도운 외조카 유모 씨가 또 대구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신기하죠. 밀항을 도운 사람은 죽어. 근데 이 사람이 자살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살 당한 게 아니냐. 그렇죠.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는 거죠. 의심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예. 2016년 6월 28일에 검찰이 다시 한번 조이팔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다시 발표를 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건 참 희한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이팔이 죽었다고 두 번씩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조이팔이 죽어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이팔은 겁이 나서 나 죽었다고 어디 꽁꽁 숨어 있을 수도 있지. 맞아요. 왜? 그 다음이 문제지. 자. 김광준만 스폰서로 조이팔을 이렇게 끼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말고도 전 현직 검사 6명이 더 있다는 시사저널의 폭로 기사가 이때까지만 해도 시사저널은 괜찮은 신문이었는데 자 2012년 11월 23일 날짜로 뜹니다. 김광준의 비리 막후에 전 현직 검사가 6명 더 있다라고 해서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요. 그런데 그 주체가 황운하였죠. 예. 그렇죠. 그런데 기각을 당합니다. 영장이 그 다 기각돼. 기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기각 띠로리 띠로르 윤석열 띠로리 르르르 황운하 그때 뭐 인재 경찰 인재 간부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 될 줄 몰랐었겠지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황운하를 잡아내려고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을까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걸 만든 거야. 어? 윤석열이 그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울산 시장을 갖다 털어 저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 그 김기현이의 그 면죄부를 주고 그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끝나지 않고 황운하를 잡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쵸. 생각해 보세요. 조이팔이 이 돈을 김광준한테만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 조남욱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보니까 여섯 명이나 더 있다 전현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거기 맞춰서 영장을 청구했더니 모두 다 기각이 됐어. 조사가 더 안 돼. 기각한 사람은 누구야?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본인이 기각했다니까. 이거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 지금 생각해보세요. 4조 원의 피해를 낳고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만 10명이 넘어요. 아직까지도 지옥같은 생활을 살고 있어. 조이팔 때문에. 근데 그걸 덮어줄 게 검찰이라고. 그런데 그걸 수사하려는 거를 윤석열이 막았다니까 여기서도. 자, 그래서 황운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덮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건 덮고 그리고 덮어서 떼돈 벌고 그럼 결국 가서는 윤석열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덮은 게 지금. BBK도 덮었죠. 그쵸. 삼성도 덮었죠. 지금 조이팔도 덮었죠. 어? 옵티머스도 덮었지. 라임도 덮었지.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잖아요. 야. 그리고 국민의힘 제1야당에 오늘 입당을 한대요. 예. 아 짜증나. 그런데 그 이거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 생각은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야. 내 죄를 덮기 위해선 내가 대통령이 돼서 모든 걸 싹 다 청소해 버리고. 이거 오세훈이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오세훈이 자기 생태탄과 관련돼 있는 SH 공사의 그 뭔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오케이. 자기 장인 땅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오케이. 팔아먹은 거. 이걸 덮기 위해서는 자기 측근이 거기 사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김연아가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김연아 가서 덮어줘야지. 이 증거자료 인멸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김연아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김연아가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지고 조국 조지듯이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기막. 아, 조국처럼 해봐 진짜. 자. 천박하다 못해 저열한 인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얘는 지금 역사인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야.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 내가 빨리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 덮어야지. 다 덮고 어? 그리고 천년왕국을 건설해야지 검찰들의. 이 생각만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저것 막 주변에서 도착하는 걸 전부 다 갖다 끌었어. 끌어쓰는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막 갖다 끌어쓰면서 중도층을 갖다 포섭하려고 그치. 하는 거잖아. 시대가 그러니까. 자, 근데 보세요. 부산을 방문합니다.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에 있는 민주화 묘소를 네. 지금 찾는 거죠. 민주 열사 참배를 하기 위해서 장재원 의원이 거기서 안내를 해요. 장재원 옆에서... 부산에서 하루 이틀 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여기에 안 가봤다는 거야 이 쉐리도. 어? 정말 나랑 동기니까 이 쉐 그렇게 어? 서로 반말하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민주여사 참배 장재원 의원이 이게 안내해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장재원은 여기 처음 온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KSM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다음 뭐냐면은 이건 부마 항쟁인가요? 아 이건 이건 부마 항쟁인가요? 이렇게 물어. 네. 하고 나온 거야.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이거예요? 이 부망인가요? 장재현이 거기서 네 한 거예요. 그 사진이 뭐냐면 이 사진. 네. 이게 조형물 안에 이렇게 음각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87년 유황쟁 이한열 열사고 이 뒤에는 이종경 씨라고 그때 구했던 아주 드라마틱한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혔어 이거 진짜. 우리나라 보도 사진 중에 뭐 백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아주 기가 막힌 사진으로. 그럼. 사실은 이 사진이 그때 당시 중앙일보에 실려요. 중앙일보에서 이 사진을 실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엄청난 이한열 추모 집회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보면 87년도 6월 항쟁이고 근데 오죽하면은 야 1987이란 영화에서 이 장면을 고스란히 그냥 고스란히 했겠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마 항쟁이에요? 부마인가요? 하고 물어본 사람도 그렇고 대답한 놈도 거기 옆에서 네라고 대답한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이 현대사 이 가슴 아픈 현대사 피눈물 나는 이 현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1970년 9년도 그러니까 부마항쟁 부마 뭐 계속 이래. 그러니까 그 다음은 내가 대학 1학년 때니까 말이지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7구 학번 맞거든. 여러분 이거 이게 정상입니까? 대통령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의 이 인식이 부마냐 부마항쟁이냐 묻고 거기서 내라고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마항쟁이 뭔지는 아니야라고 최영란님이 물어봤는데 맞아 너 부마항쟁이 뭔지는 아니야. 아 진짜 그게 어떻게 촉발됐고 어떻게 진압이 된지 아니. 그리고 부마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차지철 같은 경우는 어? 한 100만 명쯤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 그렇지 200만 300만 죽여도 잘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맨날 구술을 하다 보니까 79학번으로 법대 들어가가지고 했다는 짓이 뭐겠어 맨날 술 처먹고 어? 형님 노릇 했구나. 79학번이면 어땠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시위를 서울대 그것도 그 저 정도 되는 엘리트라면 그치? 거의 숨어 다니면서 시위하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없었던 시기야. 그 이후에 그 격동 11.6 이후에 12.12 그리고 5.18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정신이 없었던 상황인데 저걸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12.12 이후에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 법대에서 모의 법정을 했어. 모의 법정 했어. 거기서 전두환한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게 지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민주화 투쟁을 한 것처럼 포장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 다음에도 중요해. 그렇게 구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보사에서 보안사에서 뭐 쟤를 갖다 잡아가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보안사의 누군가가 저 아버지한테 알려줬다는 거야. 친척이 있어가지고 알려줘서 빨리 이제 도피시키라고. 그래갖고 시골 내려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다 전두환 대통령 된 다음에 올라온 거야. 아니 보안사에 어떤 놈이 있었길래 튀라 그랬어? 이게 제가 알잖아요. 예전에는 보안사 그리고 뭐 검찰 경찰 각각 협조 안 했어요. 협조 안 하고 자기 부서 얘기지. 누구 한 사람 딱 잡으려면은 요 사람 내가 잡아야 되고 옆에 그걸 안 줘. 치안본부도 안 주고 그렇게 정보가 안 되면 여기서 딱 빠져나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아이 그건 그런데 어? 자 봐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니네 아버지하고 보안사랑 친했다는 거 아니야? 뭐 있다는 거지.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부역한 거 아니야? 어? 아버지가 부역한 대가로 아들 뭐 좀 문제 생기는 거 덮어준 거 아니야?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살아났으면서 평생을. 나는 어따 대고 지금 민주화 운동 막 한 것처럼 거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부마 항쟁이 뭔지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걸 물어본다는 것도 좀 그렇고 거기서 그냥 대학생 때부터 비리로 특혜를 받았어 아주. 어? 그게 문제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참. 어? 뭔지 모르니까. 예. 아이고 참.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죄송하네요. 다른 진짜. 건 몰라도 이 87년 이한열 열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시위 장면들도 유명한 장면들 많거든. 그렇죠. 페퍼포우가 진격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거대한 운구차가 나갈 때 장면 이런 게 옆에 있단 말이야 같이. 그 조형물에 있어. 시청에서.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근데 그 옆에서 예, 부마 형제 맞아요 하는 그런 네. 그 쉐리는 도대체